맑은 하늘에 깨끗한 공기 그리고 높은 기온까지 어제 날씨가 참 좋았죠. 초여름 더위는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5도, 안동 12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 28도, 안동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높은 기온이 쭉 지속되면서 5월의 끝자락에 더위가 많이 느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도 크기 때문에 얇은 겉옷 등으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와 경북 모두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는 보통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저녁이 되면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접근하십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5도, 청도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청도도 28도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2도, 김천 1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문경 25도, 김천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2도, 예천 1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6도, 예천 25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